안녕하세요. 바른미디어 조미든 목사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시선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터치바이블 선교회 대표이신 김진산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메시아닉 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또 은혜가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만약 이것을 옳게만 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우리와 정말 같은 것을 믿는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에 대한 그 오해들이 참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를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네. 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닉 주, 뭐 메시아닉 유대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럼 그것을 이야기에 앞서서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목사님,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이 믿기 힘든 거예요? 굉장히 우문인데 현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뭐 현답까지는 네. 뭐 우리가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니까. 네. 제가 한번은 한국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 네. 비행기를 타면서 이제 유대인하고 같이 앉아 가는데요. 이분들은 제가 히브리어를 뭐 안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네. 가는 내내 히브리어로 뭐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또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제가 이제 마지막 한 시간 정도 도착 전에 네. 제가 이제 갑자기 히브리어로 인사하고 히브리어 이야기하니까 네. 깜짝 놀라면서 깜짝 놀라죠. 뭐,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너는 왜 이스라엘을 가냐 이런 이야기로 하면서 네. 제가 이제 제 신분을 또 밝혔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신다고 생각하냐? 그럴 리가. 그렇다면 실수하지 않은 분이라면 왜 다른 신을 만들어냈을까? 다른 신을 만들었냐.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믿지 못할까는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제 신, 즉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네. 부활 이후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서 He is my God 네, 이라는 네. 표현을 씁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 God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제자로서는 유일한 하나의 이제 대답이거든요. 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바울과 함께 이제 뭐 당연히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교리에도 삼일체 이제 이렇게 이제 정착이 됐습니다만 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다. 근데 어쨌든 어느 순간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흐름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을 그렇죠.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방송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보통 이제 이거는 뭐 시기적으로는 많이 좀 다르긴 한데 좀 본격화되고 많이 왕성화돼서 좀 대중들한테 알려지게 된 시기라고 하는 것이 견해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1960년대에서 70년대 정도로 보는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스라엘 계시면서는 좀 그런 걸 어떻게 느껴보셨어요? 사실 저도 이스라엘 가기 전까지는요. 네네. 뭐 제가 뭐 1996년에 처음 이스라엘 갔고 2001년부터 유학을 시작을 했는데 네네. 저도 메시아닉 유대인 가서 처음 들었습니다. 네. 네. 그만큼 저도 뭐 메시아는 유대인이 뭐지 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네네. 아 그러면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인가 보다. 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았고요. 네네. 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믿는다. 그럼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안 믿나? 뭐 이런 나름대로 제 질문들을 이제 스스로 던져봤죠. 네. 제가 이제 그 당시는 뭐 신약 성경을 제가 전공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가서 그 신약 성경의 배경, 네네. 유대적 배경을 이제 공부하려고 유학을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유대교 내에도 메시아 운동이 있었으니까 이제 네. 메시아닉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보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 이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못 들어본 이야기죠. 네네. 근데 이제 목사님도 그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썼던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네네.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제가 이제 언급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 이렇게 보면 네. 이미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죠. 이제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이었으니까 네네. 오늘날 개념으로 말하면 메시아인 유대인은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시작됐구나 네네.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 보니까 조금씩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고요. 한국에도 지금 한국 메시아닉 교회가 있고 뭐 토라 공동체 연합 같은 그런 단체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규모를 좀 찾아보니까 2003년에서 2007년 넘어가면서
뭐 소위 말하는 예배당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배당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는 지금 추세에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결국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그럼 우리가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근데 우리와 굉장히 중요한 차이들이 있죠. 그래서 요 구분 때문에 지금 오늘 방송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메시아닉 유대인. 저는 그 구분을, 네. 뭐,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목사님도 아시고 계실 텐데, 아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 네. 오케이.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유대인일까? 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특히 이제 예언서 쪽에서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에 대한 기대, 메시아 대망 사상, 네. 이것들이 이제 본격화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는 요 시대, 네. 보통 이제 이때는 예언 시대보다는 묵시 시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묵시 시대에 많은 외경 혹은 위경들이 기록되고 전해지면서 네. 묵시 운동이 탄력을 받죠. 뭐 다니엘서도 이제 묵시서다 네, 뭐 이렇게 묵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아까 이제 지난 우리 공부할 때도 말씀 나눌 때도 다니엘서 7장 이후에 환상 이야기를 네, 하긴 네. 하셨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다니엘 7장 이후는 바로 이제 주전 2세기 혹은 1세기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묵시서라고 하는 이 배경은 뭐냐면 바로 요 시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보다 직전 이제 100년 정도에 네, 네. 한참 그런 마카비 혁명 이후에 일어났던 하시딤 운동의 그 이제 영향 아래 메시아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우리가 보통 쿰란 뭐 운동, 쿰란 네. 사본 이런 이야기할 때도 쿰란에 이제 그 형성된 사람들도 역시 메시아니즘, 즉 메시아 운동 이렇게도 네, 네.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라도 AD 70년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네. 큰 또 유대 반란이 132년부터 135년 사이 있죠. 바로 코코바 반란이라고 네, 하죠. 네. 바로 코코바 반란에서 바로 코코바를 메시아로 선포를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랍비 아키바라고 하는 네. 유명한 사람이죠. 이 랍비 아키바가 이제 메시아라고 선포를 했던 것도 역시 제가 말하는 그 신구약 중간 시대부터 서서히 일어났던 메시아 운동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네. 있었다. 요 연장선상에서 하는 요 포함 안에서 예수님도 그런 메시아들 운동 중에 하나의 이제 메시아 운동으로 본 거죠. 네, 네. 지금은 그렇다면 메시아닉 유대인은 유대교 내에서 메시아 운동의 어떤 영향 아래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들 네. 이렇게 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메시아로 보는 거지 네, 네.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닌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네. 같은가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같다라고 뭐 말한다면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데서는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믿긴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네. 그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건데 메시아닉 주가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메시아닉 주가 기본적으로 믿고 있는 몇 가지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단순한 것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 사람들은. 네네. 그러니까 우리처럼 소위 말하는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제 우린 주일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일요일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죠.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고 이들에게 절기는 그럼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절기는 어떤 의미가 그대로 다 지킵니다. 그대로 다 지키는 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분명히 차이가 우리랑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율법을 아주 또 강조하는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좀 분파가 있는 거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제가 이제 그 율법도 지키고 뭐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다 지키는 제가 아까 왜 그런 표현을 종종 썼습니다만 네. 유대교의 한 분파, 유대교의 한 이제 메시아 운동으로서 네. 이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하는 부류가 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쪽에서는 이 분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네. 뭐 유대인이지 우리처럼 어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네. 그냥 유대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또 어느 정도냐면 또 이보다 더한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아예 이방인 들어오지 못하게끔. 아 자기들끼리만. 그래. 회당 예배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네. 뭐 우리 보통 회당 예배 들어가 보면 회당에 들어가면 이제 뭐 탈리트를 쓰고 뭐 테펠린을 달고 네, 네. 토라를 읽고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똑같은 순서로. 네. 이방인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건데 심지어 회당 같은데도 이방인 들어오게 하는데. 뭐 이방인들을 들어오게 한다 할지라도 뭐 전혀 역할을 주지 않는 네. 구경꾼 정도로 보는 거지 네. 같은 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저기 기독교인이란 이런 생각으로 하지 않는, 그야말로 그 안에도 아주 울트라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은 우리와 비슷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랍 크리스찬들과 대화하고, 네. 그 다음에 안식일보다도 안식일도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죠, 유대인으로서. 네네네. 그러나 안식일 일하는 유대인들을 또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구성원이 러시아에서 들어온 유대인들이 많죠. 그러니까 러시아계 유대인들 중에 메시안 유대인들이 제법 있는데, 네네. 그런 교회들이 많이 부흥하는데, 대부분 다 생활이 열악해요. 그래서 토요일도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 유대인들이 토요일날 일을 하잖아요. 네. 뭐 정통파 유대인들은 아주 싫어하죠. 그런데 이 일은 누가 하냐면, 네. 아랍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을 하거나, 네.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일을 합니다. 네.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일을 하면, 어쨌든 네.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임금이 그때는 더블로 두 배로 줍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목사님은 네. 이제 메시아닉 교회 유대인 이 목사님은, 제가 함께 사용하는 목사님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당신이 어려우니 일을 하는데 네. 그러면 예배는 네. 나와 함께 드리십시다. 네, 네. 굉장히 개방적이죠. 저쪽에서 보면 되게 싫어하겠죠. 싫어하죠. 네. 그래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라도 네, 네. 이렇게 지금 제가 뭐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뭐 그냥 단순 비교를 했어요. 네. 아주 우리와 비슷한 그런 이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안식일 주일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이제 그런 교단도 있고 네, 또 네.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하는 네. 부분들도 있죠. 뭐 그런 부분에서 뭐 유대인들하고도 이제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반면에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허용하는 네.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있다. 네. 그러니까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이렇게 네. 구분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들도 밟아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메시아닉 유대인이 있다가, 메시아닉 교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의 진짜를 발견한 거죠. 아,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럼 거기서 이제 나와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분들도 많지 않나요? 그럼요. 그거를 저는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주의식 크리스찬. 누구를 그럼 우리가 예로 들을 수 있을까 할 때 네. 바로 바울입니다. 저는 이제 초기에 보면 베드로와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음식 논쟁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오히려 네. 메시아닉 유대인 같은.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주의식 크리스찬. 바울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어서 보면 유대인이냐 크리스찬이냐 이런 이야기를 종교적 개념으로 제가 구분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바울도 당연히 유대인이긴 한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메시아닉 주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주의식 크리스찬.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네. 뭐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 중에서 초정통 유대인들 중에서 혹은 초정통은 아니라도 일반 유대인들 중에 뭐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뭐 저주 신약성경을 저주의 책이다 기독교인을 저주한다 뭐 네, 이런 네. 표현을 썼습니다만 오히려 그렇게 이제 바울을 네. 아주 저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화했다 이렇게 보는. 아 주범이다. 그렇죠. 네. 예수님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 목사님께서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메시아닉 주에 대한 오해가 메시아닉 주를 주이시 크리스찬으로 오해를 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러면 목사님 설명을 들었을 때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메시아닉 주는 기독교인가 아니면 혹은 개신교인가 유대교인가 라고 했을 때 이거의 차이점은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메시아, 그러니까 그 질문을 던져보면 되고요. 네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메시아냐 하나님이냐 네네. 이 질문을 해볼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방인 선교 네네.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네네. 들어보면 네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메시아는 유대인들조차도 자기들만 생각하지 이방인들은 그냥 들러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네. 꽤 많습니다. 실제로 만나보면 이스라엘 안에 메시아닉 주가 그래도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네. 뭐 그냥 흘러다니는 이야기로 보면 네. 한 3만여 명이 넘는다. 생각보다 많네요. 네. 뭐 상당히 많이 또 교회도 뭐 소그룹 단위지만 한 300여 개 이상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실제로 이제 사역자들 만나서 네. 이야기를 해보면 그 숫자나 이런 부분에도 자기들도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대별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세대별로 이게 뭐냐 그러니까 네. 자기는 이제 3세대 시대까지 왔다 이렇게 보는데 첫 번째 세대는 네. 알리아 운동과 함께 들어온 네.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있다는 네, 거죠. 네.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이미 해외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 있다. 아~ 이렇게 그걸 1세대라고 하고요. 네, 네. 2세대는 뭐냐면 이제 들어왔을 때 정착했을 때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다가 전도를 받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오, 네, 네. 이제 그런 이제 2세대가 있다는 거죠. 들어와서 믿게 네. 된 3세대는 태어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세대. 모태 신앙이네요. 그렇죠. 모태 신앙이죠. 네, 네. 이런 3세대까지 왔다. 네. 이렇게 보고요. 근데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국회의원도 내 보내겠다 할 정도로 세력화하고 있고. 네, 네. 또 심지어는 미국 사회도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이제 네.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네. 유대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로서 네. 네. 나름대로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어쨌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어쨌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국가 안에서 기존의 유대인들과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계속 숫자가 늘어나면서 부딪히고 서로 간의 교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될 텐데. 그럼요. 좀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좀 하세요, 목사님? 전망까지는 저희가 사실 불투명한데요. 근데 분명한 것은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좀 더 세력화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있고 이스라엘 사회에 메시아닉 유대인이라는 존재가 이미 네. 이제 각인되면서 네, 인식이 네. 되면서 네. 이들도 우리 유대인으로서의 네. 어떤 한 정체성으로 또 받아들이는 일부인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네. 이스라엘 내에 유대인으로서 네. 종교도 인정받고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이거나 또는 그 사회에서의 위치를 나름대로 네. 차지하려고 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갈등 관계보다는 오히려 네. 우리도 예전부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크리스찬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네. 것에서의 방점을 찍고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네. 저는 역할이 좀 더 확대될 것이다. 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진출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죠. 네. 네,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안에서 목소리들이 높아질 것 같고 뭐 성경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도 이 안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실제로 뭐 우리 바르일란 대학 같은 데도 또 시브리 네. 대학 같은 데도 기독교와 네. 관련된 과목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변화들이 깜짝깜짝 네. 놀랍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와 좀 믿는 것이 같다라고 소위 말해서 퉁쳐서 보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것이 네.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오해도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네, 맞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이 한마디가 자칫 오해를 좀 많이 불러온 것 같습니다. 메시아닉 주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주이시 크리스찬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는 또 다른 것을 믿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시아닉 주 안에도 여러 가지 분파가 있어서 서로 다른 믿음의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좀 바른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메시아닉 주 관련해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은 결국 이거의 확장된 오해인 이제 팩트 예루살렘 시오니지적 세대주의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김수산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